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드립으로 대표로 오기는 쥐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경례합니다. 국경의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입니다. 사무총장 유세윤입니다. 의장 소식입니다. 우리는 전현무입니다. 예. 자, 4월을 맞아서 새로운 코너가 찾아왔습니다. 아, 설레는데요? 네. 이름하여 랭킹으로 보는 내 나라 순위 빌보드 차트. 와우. 자, 미국에는 빌보드 차트가 있고요. 일본에는 오리콘 차트가 있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비보드 차트가 있어요. 자, 오늘의 랭킹 주제는 건강입니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 주요 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나타낸 세계 공기 품질 지수 랭킹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왕십님 긴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최악의 제일 나쁜 공기 품질 5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긴장된다. 5위. 5위는 어딘가요? 파키스탄 중국입니다. 중국의 청두. 아, 5위가? 네, 5위가 청두고요. 사이좋게 파키스탄, 파키스탄을 위한데 파키스탄의 라호르하고 인도의 캘커타가 공동 3위에 올랐고. 라호르가 조금 또 심해. 아, 그래요? 공동 3위고요. 2위는 대한민국 서울이고요. 그리고 너무 속상했던 게 부산도 그래, 이제 중국의 영향이 다 한반도 전체에 미치니까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자, 1위와 6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1위. 가져갔다. 어디요? 북경이겠죠. 북경. 아니, 아니.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벤진 공기가 제일 안 좋다고 배워요. 맞아요. 저는 직접 어렸을 때부터 네. 배웠고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저는 북경에서 네. 북경에서 그 인턴십 했을 때는 저 그 33층에서 일했거든요. 네. 근데 가끔 거기가 그렇게 나빠서 밑에 있는 길을 못 봤어요. 진짜? 하늘은 네. 네. 뜨고 있다는 느낌. 저번에 얘기했어요. 북경 갔는데 먼지가 눈에 보이는 먼지는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방글라데시의 다카 아니면 인디아의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인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아요. 제가 호텔에서 사진 봤는데 그 강에다가 수영하는 사진 봤는데 옆에 거품이 있더라고요. 머리까지. 물이 아니고 공기. 아니요. 진짜 수질오염도 없잖아. 물 추가요.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매연이 진짜 연자자 짱하게. 아니, 아니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인도의 공기가 안 좋다고. 제가 봤을 때 델리가 정말 심각해요. 자수하시는 건가요? 자수하세요. 아,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야 덜 무릎 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양파가 줄게요. 자, 1위가 6위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가 인도의 뉴델리, 네. 6위가 베이징이었습니다. 왕순이 씨 막 진짜 나라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북경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해요. 아니, 뉴델리가 일단 1등을 했는데. 오, 감사합니다. 뭐 상금 주시나요? 그냥 뭐 1등 했는데. 뭐 마스크라도 막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 청정기라. 럭키 형네 TV 뉴델리에 있죠. 뉴델리. 아. 근데 저는 인정해요. 왜 인정하냐면은, 델리의 오염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 하루에 쓰는 쓰레기 만 톤이에요. 아. 이 만 톤 쓰레기를 분리수를 안 하고 그냥 데워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델리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식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가 이 자인구, 자숫자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배로 올라갔어요. 제가 인도에 5년 전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도 4차선, 그 차선을 본 적이 없어요. 4차선을 꼭 5차선으로 써요. 차가 이러고 다녀요. 제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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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좌손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하다가 심심하니까 보장으로 잠시만 아, 무늬 심심하니 무늬가 조금 있어요. 그 쭉 좌손 지키다 운전하면 저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아니 그리고 파키스탄은 배경도 깨끗하고 그런 느낌만 줬는데 웬걸 지금 라오르 씨도 3위고요. 중국을 압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델리보다 좋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좋다고는 안 했었고 근데 델리보다는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북쪽을 좀 하면은 사실 혼자 마을이 아마 1등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시골 가면 우리도 좋아요. 인도에도 있겠지. 인도에도 있겠지. 아, 북쪽 산쪽을 가면 조금 벗은 델리에서 뭐 한 3-400km만 벗어나가면은 전국이에요. 야, 근데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 3-400km만 벗어나가면 우리는 3-400km 벗어나가면 바다야. 자, 이번엔 좀 축하할 만한 랭킹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는 어딘가요? 인도? 아니, 여기 있어요. 어, 그래요? 스위스. 다행이다, 여기가. 어, 이탈리아입니다. 일단 그런 산수 가장 산수의 나라이고 뭐 와인 좋은 올리브오일 채소 때문에 그렇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사랑 또 자주 나누기 때문에 맞아 그게 1번이야 아니 그 이탈리아의 장수 마을에 80, 90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계속 새로 나누세요 너무 사랑을 한다 그 장수 마을에 빌기어리라고 제가 작년에 와이프랑 이렇게 휴가 갔는데 게스트하우스 있었어요. 어. 거기 주인이 70세이신 거예요. 어. 근데 맨날 뭐 집안일 다 하시고 그런 건데 어느 날 저희한테 케이크 갖다 주신 거예요. 어. 아, 어머니 만드신 케이크라고. 어. 아, 어머니요. 70세냐고? 70세. 아, 103세였는데 만났어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 괜찮으시냐고. 아, 요즘 나이가 먹어서 너무 힘들다고.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아, 진짜. 자, 그리고 3위는 저기 있는 스위스입니다. Where to be born index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태어나기 가장 좋은 나라들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것도 스위스가 1위고 그리고 기대 수명은 스위스가 2위인데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1위예요. 그래서 아, 대박이다. 네. 몇 살까지 살 생각이에요, 알렉스? 저는 100살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는 왜 우리나라는 24위네요. 근데 스위 잘 보면 사실 아, 인구 많은 나라에서 그 프랑스보다 뭐 좋은 랭킹은 있는 게 이탈리아하고 일본. 일본 빼고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프랑스는 사실 3위예요. 인구 많은 나라 중에서는. 아, 그렇죠. 야자 중에 그 인구 많아서 작은 나라 좀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 뭐 한국도 네. 2위예요. 동양 동양 2위네. 우리가 2위지. 2위등이야. 서양 사람들이 뭘 알겠어. 유럽도 워낙 다 가까우니까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또 독일은 맥주 문화고 이쪽은 와인 문화고 프랑스는 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독일 갔을 때 아 이렇게 먹다가 일찍 죽겠다 생각하고 소세지 감자 맥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유럽은 이제 비슷한 순위권이 많은데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렇게 압도적으로 야, 일본은 해산물을 많이 먹고 고기 오래 사네. 우리는 좀 너무 건강하게 먹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건강붐이라고 해서 되게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와세다에서 연구가 났는데 일본 사람은 이게 찬자가 좋대요. 찬자. 아, 내장 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 사람만의 독특한 그 세균들이 있대요. 낫도 먹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캐나다 추운 겨울에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초 대사량 높고 명령력 되게 좋아요. 우리 감기 잘 안 걸려요. 오. 한국에 와서 많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공기 같은 게 너무 방 안에 겜 많이 하고 밖에 안 나가니까. 생활 패턴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더 때문이지 않아요? 캐나다에서 러면 감기 걸려요. 그 밑에. 한참 밑에 미국이 있습니다. 훨씬 좋으세요. 햄버거 때문에. 인스턴트 말고. 우리 뭐 비만 문제 되게 심하고 우리 이런 뭐 건강 랭킹에서 항상 결과 잘 안 나와요. 멕시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50위 밖입니다. 멕시코도 뭐 박이요? 크리스티안이 좀 건강한 거지. 아니 사실 비만 문제도 좀 있죠. 미국보다 안 좋은 줄. 아니 근데.
유아인 씨 얼굴이신 분 나왔거든요. 34위인데 우리는 아쉽다. 50이 바뀌네. 너 이렇게 따지면 우리도 열변이랑 큰 차이가 없어. 아니 그 있어. 50이 바뀌네니까 차이가 있어. 맞아, 이게 즐겁게 사는 거랑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 어떤 농사를 짓는 교수, 이원종 교수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 분인가요? 네, 그분이 쓴 책인데요. 농사를 짓는 교수. 아니, 이원종 교수. 이분이 쓰신 책에서 이탈리아랑 파키스탄의 장수 마을 사람들의 비밀은 즐겁게 사는 인생 스타일. 그래, 그게 즐거워 먹는 음식. 중요하게. 저게 정말 뭐, 네. 뻔한 대답 같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 어려워요. 네. 자, 환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국경 운정의 비정상회담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비정상 대표들이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각국 이슈를 들고 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전사로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전사 아니면 모시, 주원디. 아이고, 좋아요. 안건입니다. 네. 최근 이탈리아 공영방송인 라이의 인기독쇼에서 동유럽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프로그램이 배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 자,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에서 이탈리아 남성들이 동유럽 여자친구를 선호하는 이유를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고요. 뭐 어떤 내용을 방송했길래 폐지가 됐어요? 난리 났어. 토요일 오후에 톡쇼인데 네. 이탈리아 남자들이 왜 동유럽 여자 좋아하냐. 네. 첫 번째는 집에서 잠옷이나 이렇게 꾸린 트레이닝 바지 그런 걸 안 입고 항상 섹시해서. 언제나 섹시해서. 아. 그리고 남편의 외도 연소한다. 어. 그걸 공영방송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완벽한 주부고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잘 배운다. 아, 이것도 위험하네. 최악이다. 네. 그리고 출산 후에 바로 조각 같은 몸을 되찾는다. 회복을 한다. 어. 불편 잘 안 하고 징징거리지 않는다. 어머, 아, 이런 딱 바로 그렇게 여섯 가지 원인이 나온 거예요. 난리 났어요. 게 러시아 non ci sono le marchette, nel senso che non ci sono i contributi dell'INPS, capisci? Per cui non c'è neanche la... Dico, giusto? Hai lasciato senza parole. È difficile che una donna italiana ti faccia un regalo così.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완전 비판 되게 많았고 바로 프로그램을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마에서 또 이렇게 수준이 낮은 얘기 안 하는데 아~ 방송에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아~ 또 라이의 회장님도 여자분이세요. 아~ 근데 이 사람도 그거 보고 오역감을 느꼈다고 아~ 얘기했는데 자기 방송 프로인데도. 근데 사실은 여자 MC가 우리 다 대본을 가령 같은 거 다 보고 했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발뺌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아무튼 그래서 또 난리 난 건 원래 우리 수신료 내고 라이를 보니까 원래 말이 많았어요. 굳이 내야 되나. 근데 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수신료 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 참.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데요. 강남에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필요하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유일하게 있는 공영방송은 NHK 하나인데요. 만약에 공영방송이 없으면 이익을 위한 것만 추구하는 방송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될지 모르게 되는데 딱 그 공영방송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데가 한 대는 있어야 사람들이 좀 안심인 거 하고. 그건 맞는 말인데 내가 말하려고 싶은 거 개거를 위해서 굳이 왜 그렇게 수신료 받아야 되냐 사람들한테. 다른 방송국들하고 똑같이 광고비만 받고. 근데 광고비가 안 받는 콘텐츠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공영방송 중요한 이유는 방송국의 매출 도움이 안 되는 작은 지역의 정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정부 필요하니까 아니면 교육용 방송, 뭐 세스미 스트리트도 아세요? 아, 세스미 스트리트. 한국에서 나와요. 정말 옛날. 그것도 공영 방송에서 나와. 우리로.